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92년 생 아티스트 5명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뒤집어 놓았다. 27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는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지코와 래퍼 크러쉬, 페노메코가 출연해 무대를 선보였다. 지코와 크러쉬, 페노메코는 92라인 92년 도에 태어난 연예인들으로 동갑내기 절친 특집에 출연해 자신들이 하는 음악인 힙합으로 무대를 꾸몄다. 현재 이들은 펜시차일드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연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힙합 씬에서 가장 핫한 크루인 펜시차일드에는 지코, 크러쉬, 페노메코, 딘, 밀릭, 스테이튠 6명이 속해 있다. 이날 이들은 각자의 공연을 마친 뒤 세 사람이 함께 한 펜시차일드로 특집의 마지막 무대를 꾸몄다. 트렌디한 감성이 돋보이는 펜시차일드는 일렉트로닉 풍 힙합으로 같은 이름인 크루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딘을 제외한 모든 풋풋한 92년 생 아티스트들이 만든 이번 무대를 본 관객들은 손을 들고 큰 환호성을 보냈다. 한편 지코와 딘은 최근 방송 중인 및 쇼미더머니 6에서 프로듀서로 출연하며 같은 팀 멤버인 행.